좋아? 어? 오, 우와!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거 비싸할 텐데. 무한리필 필요 아닌데 여기. 아시는 분인가? 제가 이제 무한리필만 가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거 저 동문 씨 탑사할 텐데. 25접시? 숫자를 세고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몇 접시일지 모르겠어요. 구방장님 표정이 좋진 않았어요. 예, 양반장님 일이 오니까. 어우야, 좋은 거. 한 개 하세요. 아, 우리 관장님 어쩐지 돈 쓰십니다. 내 말이야. 마크나게 쓸 때는 있어야지. 아, 좋습니다. 응? 하시는 건가? 입금됐어요, 제가 봤을 때. 돈 들어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출연료 입금됐어요? 약간 매출이 올랐나요? 그러게. 돈이 들어오니까 한 턱 매기는 거야. 아, 대회 돈이 들어오니까. 아, 정말 유리하시다. 아, 우승 상금을 뽑기 위해서 이걸 이제 투자를 하는 거구나. 아, 배고파. 오, 정말 제일 무서워. 많이 먹어. 잘 먹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성훈, 너는 좀만 먹어라. 너 이거 먹을 거면 3kg 빼야 돼. 아, 빼야 돼. 1라는 팀이지. 3kg야. 동훈이, 너하고 정태는 이거 먹는 대신 2kg 뿌려야 돼, 먹는 게. 아, 알았어? 예. 2kg 찍어야 돼. 형수, 예. 너 많이 먹는 거 같아, 지금? 두 개나 먹었어? 그만 먹어, 이제. 왜 왔어요? 아우, 저 자수할 건 뭐하러 들어갔어? 아, 그러게.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저렇게 잔소리를 하고 저게 소화가 되겠어? 그래. 에이? 이거 먹는 대신 2kg 뿌려야 돼, 몸무게. 알았어? 그거 이거 막 하고 싶어요. 이거 막 탑 쌓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아, 얼마이나. 옆에 또 잠깐만, 쌓았어. 잠깐만,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쌍둥이 빌딩이 되고 있어. 둘 해서 100접시 정도 먹지 않아? 맞아, 맞아. 100접시? 아.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쌓았어. 두 탑으로. 대박. 진짜. 근데 정규 선수가 더 먹었어, 나 그때. 전 흰살 생선 좋아해서 이거는 먼저 주문해놔야 돼요, 흰살 생선은요? 주문하는 건 좀 비싼데. 흰살 생선은요? 주문을 해주시면. 야, 그 국물을 먼저 많이 얹었더니. 국물 짜서 안 먹어요. 라면 어떻게 먹는지? 야, 이게 국물을 먼저 많이 먹어야 돼. 속이 든든하더라고. 아이, 이 아이 저런 말 없이 그냥. 뭐 한 10개만 먼저 만들어주세요. 여기 한 바퀴 돌려면 너무 기다려야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유, 하필 또 제일 앞에 앉아서 다 낚아채. 야, 뭐야? 야, 거기 나가냐고, 어떻게 해, 거기서? 아니,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초밥이 돌아와서 오면. 아, 네, 감사합니다. 오래 텀이 길어지니까. 일단 모으는구나. 어머. 이런 장면을 처음 봅니다. 어머! 다 모았어요, 신선생님. 신선 초밥집에서 지금. 아니, 근데. 우장일로. 아이고. 너무 우장일로. 아이고. 뭐? 야, 저게 빠른 애였어, 제가? 우리가 빠를 때가 한 번 있어요, 항상 먹을 때. 저거 뭐야? 아, 그건 진짜 많이 먹어. 동훈 원장님은 아예 말을 안 썼네요, 그죠? 동훈 씨는 저 한 10접시까지는 주위의 말이 안 들릴 거예요. 그냥 한 점이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아니야. 아, 그래도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먹자. 끊기면 맛이 안 나. 열 접시요. 웃는 거 처음 봤어. AI도 웃어요. 웃는 거 처음 봤어, 나. 자, 이것도 만져주세요. 먹자. 끊기면 맛이 안 나. 열 접시요. 감사합니다. 또 시켰죠? 와. 먹는 스타일이 약간 현 감독님 느낌 나오죠? 네. 그죠? 양념 새우 맛있나요? 새우 좀 신경 써주세요, 새우 좀. 전 흰살 생선 좋아해서. 기름이 완전히 끓게. 먹다 끊기면 맛이 안 나요. 아니 이게 접시와 색깔이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접시 색깔마다 금액이 달라지죠? 네, 달라져요. 저 몰랐어요? 저 몰랐어요. 진짜? 네. 회전 제법 처음 가봤어요. 아, 진짜? 아. 모든 색깔은 1,700원이고요. 여기 노란 거는 2,000원. 검정색만 3,900원이에요. 아, 3,900원이 제일 비싼 거예요? 네. 싼 데 가셨네. 싼 데 가셨네. 와. 비싼 데 가면은 검은 접시가 한 5,000원. 네, 5,000원, 7,000원짜리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건 가면 큰일 납니다. 저희 애들 데리고 갔다. 아, 검정색이 제일 비싼 거예요? 네. 그러면 검정색은 이 겉으로 못 오게 해주면 돼요. 안으로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검정색 쪽이 또 맛있어요. 우리가 가격적인 게 아니라. 저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저는 배만 채우면 되거든요. 노란색하고 검은색은 안쪽으로만 돌려주세요. 어머머? 와. 빨간색이 건강에 더 좋아. 야, 야, 야. 들어가니까. 빨간색이 훨씬 더 건강해 보여. 야, 이번 좀 시원하게 사주시지. 아니, 저것도 방법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집으면 되는 거예요. 네. 듣지도 않아요, 이제. 듣지도 않아요. 서서하더라고요. 너희. 아, 이제 올리기 시작. 이제 올린다, 올린다. 노란색만 있어. 너 뭘 이렇게 많이 먹었어? 접시 탑으로 쌓는 분들도 있어요? 50접시에 대해서는. 50접시? 예. 저거. 야, 이때. 50접시, 역대 평균. 아니, 트레이너가 뭐 저런 거에 승부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50개가 최대 마진이잖아요. 근데 50개를 넘으면 뭔가 이렇게 배부른 것보다 희열 있잖아요, 희열. 그 희열을 느끼고 싶었어요. 아, 내가 여기서 50 하나만 더 먹으면 이 가게의 기록을 세운 자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 왜 저런 거에 멋있어 하지? 50개라 그러셨죠, 50개? 예. 그러면 DC는 돼요, DC? 항상 DC라고 먹으면 땅파도 하나. 예. 그러면 50접시 이상 먹은 사람들은 개인당 10%. 50g 먹으면 그 정도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밥을 더 많이 내는데. 예. 근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 네. 몇 명 이상은 하긴 처음 봤죠. 네. 10명 이상. 10명이요? 네. 40, 50접시 뭐 별 차이 없는데 50접시 먹어가지고 DC를 해도 40접시 먹으나 그거 먹으나 매 한 가지일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계산 가격 계산을 잘못했어요. 정신이 할인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서 계산 컨트롤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40접시 먹나? 50접시 먹나? 금액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10% 때문에 거기 네. 미쳐가지고. 예예. 네. 그것도 이제 아껴보시려고 드시더라고요. 정말 미련한 거죠? 정확히 이제 현대판 양크루지 맞는 것 같습니다. 양크루지가 뭐예요? 크루지. 아니, 관심이 없다. 좀 약간 글뱅이 같아요. 좀 약간 글뱅이 같아요. 글뱅이? 글뱅이 아이가 글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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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글뱅이. 아, 저 사투리 너무 귀여워. 약간 좀 아끼려고 발악하는 그런 무색이지. 많이 순화시키는 그런 인물이.
오늘 이후로 자막이 안 큰 줄 알아. 걸뱅이 나와요. 걸뱅이. 걸뱅이 코치. 어, 네. 이렇게 세워드릴까요? 괜찮아요. 한 번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골이 아플라 그래. 심 선생님 골이 아픈데. 뭐 많이 먹어서 선생님? 왜요? 지끈지끈 하시네요. 쓰러지겠어 내가. 뭐 많이 먹어서 오는 거예요? 아유. 아, 이거 또 부탁드릴게요. 더 드려요? 네, 이거. 더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드시려면 잘 안 나오는데 여자 쪽으로. 또 펼쳐놨어. 아니 저렇게 말랐는데 어떻게 저게 다 들어갈까요? 그냥 배 터져요. 야 동원아. 왜? 안 힘들어? 안 힘든데요. 안 힘들어? 얼마나 찬 것 같아 배에? 한 반. 반? 반 찼다고? 반? 반? 살 떨어뜨리시겠다. 반 찼다고? 네. 저희 세 개짜리 먹고 있단 말이야, 세 개짜리를. 한 접시로 환산하면은 네. 천장까지 달판이에요 지금. 아 그치. 나는 우리 현관동님 시즌 끝나면 딴 사람들은 모르겠고 더군다나 원장님이랑 현관동이랑 밥 먹는 거 한 번만 보고 싶어. 아니 배틀 해야 돼. 한번 비교 10% 넘어. 배틀 순간만. 땡땡 바로 먹는 거. 그렇지 생방으로. 난리 날 거예요. 마흔. 아, 딱 마흔 개 먹어요. 40조씩 먹었다고? 10개만 더 먹으면 10분씩 드시죠? 진짜 미련하다. 32접시. 와. 와. 접시가 저렇게 있는 게 더. 와, 50개 넘은 거 같은데? 이거 접시 돌리는 중국 기회단 그런 거 아니야? 와,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19개인데. 아, 진짜 탑처럼 쌓았다. 50! 할인 받으려고 50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루에 너무 먹고 필요 없어. 그렇지, 하나, 뭐, 이왕 여기까지 옮기면 뭐. 기록을 세우고 싶었어요. 기록을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집의 기록이네, 그럼. 네, 이 집의 기록이죠. 서비스로 한 접시 더. 고양이. 와. 이거 친구를 세운 거예요. 또 해내시네요. 고양이. 쓸데없는 성공에 쉬운 한 접시. 권 감독님이 50접시였네요. 그러면 이제 당나귀귀 최고 기록은 우리 양치소 감독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미련한 분으로 선정했습니다. 의지의 사나이인 것 같습니다. 50접시 이상 먹으면 이제 할인해준다는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그냥 우겨 넣으시는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돈이 무섭구나. 정대 네가 분발해서 50접시. 어? 50접시 화이팅! 화이팅! 너무 이거 너무 미련하지 않아요? 이거 세상 미련해. 예. 도전이죠. 도전 정신. 네, 많이 먹었죠. 아, 제가 원래 한 40접시만 먹고 이제 그만할라 했는데 50접시 먹으면 이제 DC 10% 받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더 먹으라 해서 구역구역 먹었습니다. 두 개만 더. 나 같으면 저 정도면 관장님 걸 깨기 위해 두 개만 더 하자. 이게 계속 있어? 그치. 세 개만 더 먹으면. 또 들어. 세, 네, 할 수 있어? 두 개만 더. 몸 풀려야 되겠다네. 50접시. 아. 아, 앞으로는 안 먹겠습니다. 1년은 생각보다 40개 넘어가니까.
계란이 먹고 싶더라고요, 차라리. 눈으로 계란이 그리웠습니다. 아, 계속 드시고 계신 거야? 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은 원장님은 도대체 몇 40개 먹어요? 먹었어요. 근데 40접시지만 저게 3피스니까 개수로는 제일 많이 먹은 거예요. 그죠? 60개, 60접시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저는 이게 봐봐요. 동은 원장님이 아까 몸무게 보니까 50뭐 2kg, 3kg예요. 네, 우리 현 감독님은 190이 넘고 몸무게가 100kg가 넘고 뭐 그 준한 분들이 50접시를 먹었단 말이에요. 다 먹고 나서 뭐 아무 뭐 반응 없었습니까? 배부르다 뭐. 나가서 아, 그런 건 없었고. 이런지 않았어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약간 졸리네요. 이게 끝이었어요. 아, 그 정도요? 한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약간 졸리네요. 이게. 저거는 인간적으로 배부른가 보다. 네, 이제 운동하고 밥 먹고 이제 졸린 거죠. 근데 AI가 설계가 잘 돼 있네요. 이거 식곤증도 표현을 하는 게. 저 표정 처음 봤어. 접시 개수는 많이 안 되지만 한 접시에 전 세 개씩 있는 거 먹어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 탑이랑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잘 먹었습니다. 네. 우리 맞춰볼게요. 163접시를 먹었단 말이에요. 저게 검은 접시도 먹고 이래서 네네. 38만 원, 40만 원 가까이 넘지 않았을까요? 한 그래도 한 40만 원 넘지 않았어요? 나 한 45? 45? 선생님은요? 나는 한 50만 원. 아, 50. 제일 세게 부르셨습니다. 네. 경매하는 것 같네요. 받은 걸 계산하신 거예요. 아, 접시 받았구나. 두 분이나 지금 20%예요. 20%. 20%. 35만 9,700. 네. 35만 9,700원 나왔어요. 앞으로 1년간은 이제 외식이 없을 것 같은데요? 1년 반? 1년 반. 2021년에 외식을 하거든요. 2021년에. 2026 회식은 없는 거죠?